네. 어, 야. 좀 알려줘, 세환아. 좀 알려줘, 세환아. 현민아, 그럴 때는 이제 그 윗부분부터 먼저 하면은 제일 네. 편해요. 요쪽 부분 있잖니? 네. 요쪽 부분부터. 어. 그렇지. 그리고 불빛이 그렇게 나야 돼. 어. 됐다. 됐다. 꽉 찢어. 이태권. 그렇지. 어제 처음 배웠을 때 도끼질하고 틀려, 지금 니네가. 이따 멋있게 손이 잠깐 한쪽으로 끌고 간 다음에 아~ 태권과 오빠의 멋있는 박력. 나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지. 코코넛 하나 가져가서. 지금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그냥 마구 부셔. 이런 식으로. 이거 왜 하는지 알아? 이 안에 껍질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껍질을 편하게 뜯어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형이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인생에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나 오빠 이렇게 그치.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봐요. 내가 지금 좀 쳐다보는 눈이 있어서. 태권 스쿨.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 이제. 자, 요게 이제 태권 스쿨에서 가르치는 야자스타기 1단계 버전이야. 요거를 이겨내면 2단계 가르쳐 줄게. 형님. 잘했나요? 잘했어. 가르친 보람이 있다.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형님. 난 태권 형이 저 만족스러운 얼굴이 너무 웃겨. 우리 교관님. 봤냐 바람일다 신경 환자제 보살 행신 봤냐 바람일다 스탑 이거는 this piece is the one that goes like that so first 우와 대력이야 와 정현아 그 태권 형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매트 스쿨 생길 거 생길 것 같은데요. 와. 잘했어. 거의 햄 자르듯이 아빠는. 와 둘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와. 야 솜사탕. 아빠 제 닭가슴살 같았어 방금. 야 알지. 와. 근데 진짜...